계획대로 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안녕하세요. 계획대로 되는 일은 잘 없지만 대체로 행복한 이라림입니다. 여행의 끝 무렵에도 시작점처럼 즐기는 저만의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 시야를 가리고 있던 것들을 걷어내고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천천히 감상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바라본 기분 좋은 순간들을 여러분들께 공유드릴게요. 제주도 뚜벅이 여행 마지막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우와, 고추 이거 좋아하겠는데? 모래다. 모래 어떠냐? 어, 이거 너무 고추 먹는데? 아, 들어간다! 어, 이거 어떡하지? 어, 볼트야. 야, 내 신발 젖는다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진드기가 바닷물에 들어가면 좀 죽는데요. 그 발에 혹시나 진드기가 있다면 죽길 바라며. 오늘 진짜 날씨 좋다. 오늘 날씨가 진짜 좋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비행기를 한 4시쯤으로 잡고 여기에서 좀 더 수영도 하고 11시에 퇴실을 할 걸 그랬어. 여기가 9시부터 수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8시 한 10분, 20분쯤에 나가야 돼요. 제일 좋았던 건 자연이 너무 아름답고 그런 것도 있는데 일단 숙소를 너무 잘 골라서 이제 여행을 끝마치고 나면 숙소에 빨리 오고 싶고 좀 편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계획을 세우는 사람인데 계획대로 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계획이 틀어져도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 않고 뭐 항상 그렇기 때문에 계획만 짜놓고 계획을 지키진 않지만 이 계획이 망가지면 다른 걸 또 하면 돼. 이게 돼서 네. 사람한테는 뭐 그렇게 안 하네요. 뭐 사람한테도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사장님이 이렇게 자기한테 위협을 안 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아빠 친구야, 아빠 친구. 아, 귀여워. 팝을 조금 이겨내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데리고 왔거든요. 그때 이제 인포 좀 하고 한 달 넘게 인포했거든요. 그때 이제 조금 공부하고 막 이래가지고 얼마 그 전에 3마리 키워가지고 말을 알고 있었거든요. 경력자님이시니까. 네. 아, 예쁘다. 옷제 이리 예쁘지. 이름이야. 응? 세상에. 오늘은 크리스마스 리조트를 떠나는 날이에요. 제가 크리스마스 리조트에 3박 4일간 머물렀는데 지금까지 묵어본 숙소 중에 제일 가성비 좋았던 곳인 것 같아서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아고다 기준으로 7, 8만 원이면 예약을 할 수 있고요. 강아지 데려오신다면 2만 원 정도예요. 보시면 다쿠지를 할 수가 있대요. 온수는 3만 원, 냉수 2만 원. 201번을 타고 공항으로 갈 거예요. 아마 바로 가는 게 아니어서 한번 환승을 할 텐데 그래도 뭐 뚜벅이인 우리들에게 그 버스가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할 일이다. 제가 지금 돌담 앞인데 옛날에 저희 할아버지 집이 생각나요. 해남 땅끝마을이어가지고 설날 추석 때마다 내려갔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차를 몰아서 가니까 6시간은 기본이고 그 집이 되게 오래된 집이어가지고 사촌 언니들이랑 문방구에서 딱 하면 터지는 딱콩인가? 그거를 사가지고 폐교에 가서 그거 던지고 놀고 밤에 무서운 얘기하다가 각자 집으로 도망가고 그랬었거든요. 화장실 갈 때마다 약간 무섭고 그래서 밤에 참고 있다가 다음날 아침 일찍 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제주도 여행 간다 그러면은 편하게 놀고 그런 걸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거 좋죠. 근데 이렇게 걸으면서 가다 보면 편안하게 차를 타고 모든 것들이 차단된 상태에서 조용하게 가는 걸로 느낄 수 없는 다른 것들을 느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방금 전까지 이어폰을 끼고 걷고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자연을 두고 왜 이어폰을 꽂고 있지?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이어폰을 빼고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편리한 것들 자체가 창의력을 좀 막는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자연이 있는 이런 곳을 걸을 때는 좀 가급적이면 노래는 듣지 않고 주변을 둘러보면서 걸어보려고 합니다. 너 왜 그 사이로 봐? 웃기는 고양이네. 갈게. 네, 저는 일단은 전국을 한번 돌고 싶어요.
회사를 다니면 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주말에만 가야 되고 주말에는 또 너무 비싸고.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 이렇게 한 번씩 다녀보겠다. 진드기 있다. 뭐야? 여기 왜 진드기 있지? 주로 겨드랑이 이런 데 진드기가 있거든요. 이런 끈 사이에. 자연친화적인 공간이다 보니까 진드기가 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주인들이 조심해야지. 아니 왜 이래. 6분 남았어요. 6분 알맞게 걸어왔어 진짜. 피트야도 물 좀 마시자. 6분 남았으니까. 앞으로 여행 다닐 숙소 고를 때는 걷는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파악을 하고 15분 이상 걸어야 된다 그러면 안 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제주도 여행이 끝났습니다. 아니 끝나갑니다. 전 진짜 이렇게 사람 없는 곳이 좋아요. 이동할 땐 좀 불편하긴 한데. 오! 처음 있다. 아 내린 곳에서 101번을 그대로 타면 돼요. 어 무거워. 네 이하림이 이번 여행에서 배운 거. 20분은 기다려라. 뭔가 좀 사 먹고 싶긴 한데 마시면 화장실 가고 싶을까 봐 못 먹겠어. 아니 근데 제가 여기에 머물면서 첫날인가? 아 두 번째 날 택시 기사님한테 추천을 받아서 온다라는 택시에 가입을 했어요. 그래. 제가 머물렀던 하도리가 되게 좀 안쪽이라 그런지 택시가 안 잡혀서 만약에 택시를 탔다면 제주도 기본 요금 할인 비용으로 4,100원을 할인받을 수 있었는데 결국 그걸 못 썼어요. 저희 하도에서 세화까지 가는 한 17분 거리에도 이제 택시가 안 잡히더라고요. 그게 좀 아쉬웠다. 그래서 카카오톡 택시로 돈을 다 내고 탔어요. 그래. 강아지도 여행해야. 네. 어디 강아지가 좋든. 어? 어디 좋다고 해요, 강아지가. 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양한 냄새를 맡아서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근데 어디가 제주도가 제일 좋아? 하도 해변이 정말 좋았어요. 하도 해변이? 네, 거기가 조용하고.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아가신디? 여기. 아, 이거를 카트 저기 임시에. 앉으세요, 여기. 아, 햇빛이 있어서 여기 앉아야 돼. 아니, 앉아. 아니, 앉아. 젊은 사람 안 하지. 아, 젊은 사람 튼튼해요. 구경 온 거야? 네, 3박 4일 구경했어요. 3박 4일? 네. 잘했어? 재밌었어요, 어머니. 재밌었어? 아주 그냥 다 친절하시고. 네, 가는 데마다 재밌는 일이 많아가지고. 앉으시오, 요래. 괜찮아요. 저 이제 곧 버스 와요, 저도. 아니, 아니, 햇빛 있어서 어머니 얼굴 타. 거기 계셔. 이거 뭔가 정감 있다. 문화세탁 공장. 일조다방. 그니까 내가 차가 있었으면 이런 데서 이제 픽업해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공항으로 바로 갔겠지 편하게. 근데 차가 없으니까 어머님들이랑도 얘기도 하고 주위도 둘러보고 할 수 있는 거 너무 좋아. 안녕하세요. 이제 공항까지 쭉 가면 된다. 골즈 맞나요? 네네. 네, 저희가 지금 네. 골즈권은 지금 없어가지고 아~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아, 혹시 필요하시면 네. 그 2번 발권 카운터 가시면 말씀 주시거든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네네. 결국은 없어서 못 받음. 국내선 출발 저기네. 여기에서 타면 되는 것 같아요. 제주 여행이 끝날 무렵 볼트의 가방은 제 몫을 다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동장을 새로 구매했어요. 볼트가 잘 적응하기를 바라며 간식을 넣어줘 봅니다. 받침대가 너무 얇아 보여서 이전에 사용하던 가방의 받침대로 교체해줬어요. 과연 볼트는 새로운 가방에 적응을 할 수 있을지?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볼트가 새로운 가방에 적응을 해준다면 아마 다음 여행지인 수원에서 만날 것 같아요. 아디오스!